대한민국 환경수도로 지정하겠다. 여기 뭐 제2공항 백지화와 과잉관광에 대한 대책 마련, 비자금 확대 중단 등의 내용이 있고 민생경제 활성화, 감염병 전문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설치, 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및 국제자유도시 폐기 내용이 들어가 있고 4.3을 제주 4.3 항쟁으로 정명하는 것에 더해서 미 군정의 책임까지 규명을 하겠다.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예, 그 단어의 내용 자체로 우리 일가 늘 해왔던 그 단어의 사용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러한 단어의 사용 방법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 폐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개념 자체를 아예 쓰지 않겠다. 예. 그럼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개념이 다른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예, 내용하고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저는 잘 안 느껴져요. 제2공항 관련된 문제네요. 제2공항은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하자죠.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예, 그만하자가 신당정부의, 예, 기본적인 입장 같습니다. 예. 앞서 나가게 되면 앞서 나간 만큼 동의를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한계는 뭐 정의당 자체의 한계라기보단, 예, 어떤 사회 세력이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늘 외롭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정의당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득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선거 상황이 이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바뀌기 때문에 너무, 네, 예, 조금 상황은 그렇게 과거보다는, 예, 만만치 않겠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대선과 관련해서. 예, 현수막들이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오가면서 직접적으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두 분은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위기는. 주요 목 자리는 다 차지한 것 같고요. 아, 주요 목이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예, 늦게 걸린 것 같아요. 아. 첫날에는 세 분밖에 안 보셨고, 예, 예, 하루 지나서 안철수 후보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펼침막이. 예. 예. 사실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죠. 예. 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변호사님은요? 대통령 선거가 늘 그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뭐 다가오는 게 잘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 운동이 시작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주변에 이제 지지자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거나 이러지, 예, 못하니까. 예.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원과 선거 운동 차량, 예, 예, 그게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쭉, 예, 진행되는 걸 봤는데 어제 그제 뭐 오늘 계속 날이 좀 추워서, 예,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따뜻한 손난로라도 이렇게 함께 나눠주고 싶은데, 예, 예, 제가 나눠주면 기부행이 될까봐 못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 조시면 제가 국민님하고 민주당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지금 뭐 저희가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제주 관련 공약이 나올 때마다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제주 공약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 번 또 왔다 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뭐 크게 네 가지로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대한민국 환경 수도로 지정하겠다. 여기 뭐 제2공항 백지화와 과잉 관광에 대한 대책 마련, 비자금 확대 중단 등의 내용이 있고 민생 경제 활성화, 여기에 뭐 무상 버스 도입과 버스 공영제 실현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아, 손실 보상금 확대도 있네요. 감염병 전문 병원과 상급 종합 병원 설치, 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및 국제자유도시 폐기 내용이 들어가 있고 4.3을 제주 4.3 항쟁으로 정명하는 것에 더해서 미 군정의 책임까지 규명을 하겠다.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대선 관련된 공약들 얘기할 때마다 일단 한 번씩은 총평을 듣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관련해서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변호사님. 네. 네. 우선은 심상정 후보께서는 작년에 아마 두 번인가 다녀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번에 이제 완결판으로 나오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것이 환경 수도와 관련해서는 뭐 기후 부지사, 예, 그리고 녹색 환경 의회를 설치하고, 예, 뭐 이런 이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제주도의 환경 수도가 지정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환경 수도로 지정된 제주도의 위상이 어떨지 이런 부분들은 잘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이런 제안을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제주도 입장에서는 저는 좋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그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자치입법 재정 조직권을 확장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제주도 쪽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 예. 아마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입법이 예.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강화되거나 또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추가로도 도입되는 것인지는 그 부분은 아직 좀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정의당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색깔이 지금 공약 속에서도 많이 좀 반영이 됐다는 그 평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이제 정의당만이 아니고 예. 그동안 제주 지역 시민사회하고 또 진보 정당들이 이제 주장했던 바들을 압축 요약해서 예, 예. 오시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발표할 거고 제가 오면서 정의당 물어봤습니다. 언제 오시냐? 예. 오긴 오는데 예. 날짜는 아직 특정 안 해주셔가지고 예, 오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일정이 뭐 초단위로 지금 움직이는 그렇죠. 시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제주도까지 오셔야 이게 전국 선거니까 예예 예. 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사실 제주도에서 득표율이 지난 대선 때도 좋은 편이었었고 다른 네, 지역과 네. 비교했을 때 좀 애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특색을 보이는 것이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내용인데 국제자유도시 폐기. 이를 좀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좀 선명한 정책 아닐까요? 이게? 그래서 뭐 이번 처음 자유도시 폐기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예, 예. 오늘 오전에 양용찬 열사 기린비에서도 예.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맞지 않는 자유도시를 폐기한다 예.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쪽 의견을 반영해서 예. 아주 선명하게 공약을 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국제자유도시 폐기라고 하는 것이 예. 그간 이제 제주도가 항상 개발 위주, 예, 예. 개발 위주로 제주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란 것이 아니냐. 예, 예. 이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 발전의 방향과 철학과 관련해서 예. 기존의 개발 위주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럼 다른 후보들도 다 제주도는 뭐 개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면 극명하게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사실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제주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예. 표현들을 씁니다. 대전제는 사실 그렇죠. 다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다는 것은 이 의미가 아마 자본에 좀 더 치중해 있다. 지금의 예.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예.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론도 반론인데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 여쭤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학도 있지만 예. 현재 제주의 최상위 법률이 자유도시 플러스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예. 그중에 이제 자유도시를 환경수도라든가 지속가능한 제주로 이제 변경하면 예. 법의 명칭을 바꾸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예, 예. 예. 또 따로 물어보셨군요. 왜냐하면 또 제가 새로운 걸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 예. 예. 약간 강박이 좀 있습니다. 예. 아니 뭐가 하나씩 나오면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실 변호사님과는 전에 또 김도현 박사 있던 시절에도 관련해서 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었고 이제 폐기가 맞느냐 아니면 이제 개선이 맞느냐 이제 그 논의를 갖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의당 쪽에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방점은 폐기에 딱 찍혀있기 때문에 개선을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좀 과격하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예, 그 단어의 내용 자체로 우리 일가 늘 해왔던 그 단어의 사용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런 단어의 사용 방법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 폐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개념 자체를 아예 쓰지 않겠다. 예. 그럼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개념이 다른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예. 내용하고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저는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폐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예.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그 이 행보들을 예.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니 예. 그거를 바꾸자고 하는 그 내용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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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진 센터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뭐 저도 그런 뉘앙스긴 한데 예. 결론은 이행 예. 방법에서는 이제 법안의 명칭도 바꾸고 또 제주특별법에 보시면은 또 자유도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정의 자체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다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가겠죠. 막 그런 취지로 아마 이번 공약 내신 것 같아요. 방향성을 바꾸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예. 법의 명칭과 목적과 예.
정의 자체까지 바꾸는 거죠. 그럼 나머지 본문의 조항도 당연히 그에 맞춰가지고 예.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별법, 그러니까 제주특별법, 예.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보도된 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예, 예. 선거구 획정과 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권을 제주도가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법령에 의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을 예. 제주도가 직접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예.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그런 측면은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예. 이제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만한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 이 부분은 예.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예.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자유도시는 예.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유성곤 의원이 예.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되고 있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후보들과 선명하게 비교되는 게 제2공항 관련된 문제네요. 제2공항은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하자죠. 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예. 그만하자가 신당정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 여태까지 나온 그 공약들을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선명하게 얘기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아 물론 이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폐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속 추진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한다는 좀 얘기들도 있고 제2공항 신속보다 신중 이렇게 신중 예. 이런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뭐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은 거기에 대해 선명하게 얘기를 했고 제가 두 분과 오늘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두 분 다 좀 우호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닙니까? 저는 예.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예. 비방하거나 적으로 또는 그거를 더 이렇게 낮춰서 예.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심상정 후보가 그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충실한 공약이라고 봐요. 예, 그게 이제 선택을 이제 예.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지금 남은 거죠. 다른 공약들은 보면 이제 뭐 감염병 전문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설치 같은 것들은 지금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그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제주도청에서 예. 정책 건의문을 열심히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예. 심상정 후보가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예.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예. 신호 같습니다. 4.3 해결도 다들 얘기하고 계신데 심상정 후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항쟁으로 규정을 하셨네요. 규정을. 뭐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예, 예. 뭐 계속 항쟁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기득권이 잘 건드리지 않는 미군장에 대한 문제까지 예. 제기하면서 저는 뭐 진보정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넘겨볼게요. 뭐 이제 공약 자체, 그러니까 생각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이제 그 공약 자체로 보면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주도에서 심상정 후보의 지난 대선 득표를 보니까 8.51%가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전국에선 6.17%가 나왔었는데 예. 다른 지역보다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제주도가 역대 그 진보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울산 다음으로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수치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예.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 득표율은 보이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전국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이 진보 세력들이 이렇게 좀 유의미한 득표를 거두기는 힘든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도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주체적으로는 제가 예. 말씀드리면 진보정당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분열이요. 진보정당 제가 알고 있는 것만 4개가 넘거든요. 예, 예. 뭐 정의당, 노동당, 또 진보당이 녹색당까지 하면. 근데 예전에 통진당으로 네. 한번 통합을 한 적도 진보당 있었는데. 진보당 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있었는데 예, 예. 분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분열되다 보니까 예. 세력을 갖지 못하면서 지지를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전 하나로 봅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이제 분열해서 그 원인 두 번째는 이제 의제 설정 능력이 있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힘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예. 가면 갈수록 진보가 커져야 되는데 예.
지금은 조금 이렇게 미약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 구성을 얘기할 때 예. 진보와 보수가 30대 30 그리고 중도층이 40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의당과 또는 정의당에 유사한 다른 정당들의 그 분포는 예. 진보 쪽에서도 훨씬 더 왼쪽으로 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진보 쪽에서도 훨씬 더 왼쪽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정규 분포선을 예. 그려보면 양 끝단 쪽에 존재하는 경우 예. 그 지지 세력은 뭐 항상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는데 예. 결국은 정의당도 진보 세력으로서 좀 더 수권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예. 중도층이 원하고 중도층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입장들을 계속 견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과연 중도층을 아우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건 정의당이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생각이 동의하십니까? 뭐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의제로 놓고 보면 예. 지금 예를 들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사실 불가능한 아이디어였거든요. 예, 예.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진보 정당이 미리 이제 의제로 던지면서 예. 당장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예. 한국 사회가 가져야 될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만큼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려운 곳을 위해서 예. 진보정당이 선명하게 저는 밝혀야 하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십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또 돼가고 있는 부분. 당장은 안 되고 거의 예. 한 10년 정도 지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이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인데 예. 앞서 나가게 되면 앞서 나간 만큼 동의를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한계는 뭐 정의당 자체의 한계라기보단 예. 어떤 사회 세력이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늘 외롭잖아요. 그렇죠? 아직 정의당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까 30대, 40대, 30의 우리 사회 분포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뭐 정의당을 좀 약간 30에서 40 사이 걸쳐있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까지 포함을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30에서 44에 또 포함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과 만약에 민주당이 실망한 세력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실망할 수 있는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대안이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좀 문제다라는 얘기들도 좀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일부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그러면은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예. 좀 어떻게 유의미한 그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유의미한 득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선거 상황이 이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기 때문에 아 너무 네. 예. 조금 상황은 이렇게 과거보다는 예. 만만치 않겠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사표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결국 투표를 할 때는 예, 예. 다른 사람을 찍을 수도 있겠다. 예.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제주 공약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2부에서는 지난 주말에 다녀간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